제사상도 아니고. 아니 그걸 뭘 미리 따른 거야. 그래도 형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아는 거야 지금. 그냥 바로 와서. 야 진짜. 야 네가 행운의 새인가 보다야. 예? 고기 나와서 네가 띵동 하자마자. 고기 나왔나 보다. 이게 너무 시원하게. 아니 형 지금 뭐 지금 몇 마디 안 쓰셨는데? 지금 몇 마디 안 쓰셨는데?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케치인 거지. 네. 지금 여덟 마디가 나. 잠깐 말 걸지 마. 너 혼자 마시고 있을래? 예? 아 이거 그냥 어묵 먹어도 돼요, 형님? 아 결국 어묵에 끌려 오셨구나. 자기가 좋아하는 부산 어묵 아니에요? 부산 어묵. 와 맛있겠다. 부산 어묵이 맛있대. 아 맛있겠다. 어 맛있어요. 근데 진짜 하나 제대로 나왔는데 네가 지금 방해한 거야. 조금 더 나올 수 있었는데. 야 아름다운 거 나왔지? 근데 너 3주 만에 나온 거야. 진짜 여기 와서 썼어. 야 이게 아름다운 거 같긴 해? 뭐가요? 어? 이게 고기? 아름다운 거 같아. 네가 뻔 표정을 짓지 않아서 별로다. 아니 좋아요. 확실히 모르잖아. 아니 형, 너는 아니. 지금 표정이 안 담겨 있어. 아니, 형 아름답지가 않아. 아, 저 음악 전문가 아니야. 미안하다.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. 형 몇 마디 들어보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. 야 음악 전문가지. 너 박수 쳐서 브라보 했어야지. 아 그럼요. 형. 형. 대형 1등 미디션인데. 대형 1등 미디션인데요. 아, 좋아한다, 좋아한다. 어, 되게 좋아하시네. 명품이잖아. 나는 불후의 명곡에 네. 저희가 나와서 그 심사위원 나오잖아. 아유 거기서는 내가 정상으로 본 거야. 여기선 너무 이상해. 여기선 너무 이상해. 거기서 MC니까. 농망하고 그러던데. 그러니까 요 때만 음악 할 때만 예민하신가 봐요. 음악 할 때만. 근데 어머니 이게. 제가 그 예전에 얘기했잖아요. 저 농구할 때 뭐 징크스가 뭐 루틴이 뭐 수만 가졌다고. 만약에 시합 전날 이거를 카메라를 다 달아놓고 내 그 하루 전에 하는 거를 봤으면 저거 약간 또라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. 예를 들어서 뭐 저 화장실도 같은 시간을 딱 보고 시간 그때 문 열고 화장실에 비장하게 들어가다 이제 시합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거 옷 입고 그 코트에 나가기 전까지 계속 그 이 그 예민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. 제가 은퇴한 날 그 생각을 했어요. 어 앞으로 나는 지금까지 나를 짓눌렀던 그 많은 징크스 루틴을 이제 내일부터는 안 해도 안 해서 조금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